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냥 공부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. 계속해서 그냥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진짜 경력 훨씬 더 많고 막 그런 사람도 하고 하고 또 해요.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하면 그렇지 않아요. 저는 개발을 거의 취미로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빡세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이게 중요해요. 저는 거의 취미에 가깝게요. 저는 주말에 밴드하고 뭐 하고 제 개인적인 거뭐 따로 하고 유튜브도 뭐 하고 영상 제가 직접 편집하거든요.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안 하고 묵묵히 코딩만 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사람들을 뛰어넘겠다라는 각오로 하시려면은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훨씬 더 빡세게 하셔야겠죠.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에 가서서 자극을 엄청 많이 받으셔야 돼요. 저는 제 주변에 잘하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, 아는 사람들이 있고, 저보다도 돈 훨씬 더 많이 벌고, 저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, 저보다도 성과도 훨씬 더 많이 낸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만나야 돼요. 계속. 그래서 자극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나는 뭐, 아직 신입 아니면 취직도 못했고, 초보고, 어쩌고, 아니, 그럴수록 더 많이 만나세요. 저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있고 그래가지고 중학교에서 보면 직업 인터뷰 뭐 그런 거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봤던 책에서 옛날에 여기 출판사 전화번호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했어요. 전해가지고 무슨 교부원 인터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?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해줘서 그래 쫄래쫄래 찾아가가지고 뭐 학교에서 나눠준 질문지가 있어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지는 되게 금방 끝났고 그 외에 제가 그냥 제가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잔뜩 물어봤어요. 중학교 때.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저는 진짜 엄청 빨리 경력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냥.